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권리 쪽에서 소유권하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점유권도 한번 봐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1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소유권만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권리를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물권을 먼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권이 이제 먼저 크게 봤을 때는 점유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점유를 할 수 있는 점유권. 점유는 이제 사실상, 사실상 지배입니다. 적법 여부를 아예 안 따집니다. 사실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점유권. 자, 우리 보통 이제 세입자가 점유권을 많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아예 도둑놈도 이제 여기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함부로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절차 밟아야 됩니다. 인도명령 안 되면 강제집행.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이제 소유권. 네, 우리 소유권은 이제 가장 완벽한 권리. 요 소유권. 여기 이제 사용이나, 그래서 여기서 영유물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그리고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이제 무슨 권리다? 여기가 이제 바로 소유권. 그리고 요 소유권에서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졌습니다. 영유물권,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영유물권. 그리고 물권은 아주 성격이 강하니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또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영유물권도 세 개, 그리고 담보물권도 몇 개, 여기도 세 개입니다. 담보물권도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고요. 자, 우리 영유물권도 이제 첫 번째는 지상권. 이제 하나씩 설명 드려볼 겁니다. 지상권이나 두 번째 지역권. 이상 우리 교재 이제 지역권이 좀 소개가 조금 안 돼 있는데요. 이제 별개로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역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세권은 등기까지 돼 있을 때입니다. 울고 보면은 전세권자 누구다? 그리고 전세기간 얼마다? 전세금액이 얼마 정도가 된다? 어디서 산다? 이런 게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임차권 기원하셔야 됩니다. 담보물권도 몇 개? 세 개. 정말 나란히 사줬게 세 개씩, 세 개씩.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유치권. 자, 유치권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 드릴 건데, 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유치권이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정말 가장 대표적인 저당권. 자, 저당권. 그리고 저당권하고 이제 항상 비슷하지만은, 자,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저당권 그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있다. 확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부정성이 있다. 여기는 부정성이 없다. 이런 차이점들이 바로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말소 기준권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동산 질권. 그래서 이제 질권. 자, 이제 동산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경매하고도 관련 없고 등기에도 거의 안 나오고 라고 기억을 해놓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건물. 이제 세 개가 나올 건데 건물 등을 딱 한마디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를 하는, 자, 소유. 남의 땅을 빌려다가 지상권이니까 그 땅 위에다가 갖는 권리.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습니다. 지상권자가. 그러니까 건물을 결국에는 소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물, 공작물, 수목.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와, 자, 토지와 그리고 토지의. 이제 하나는 승역지가 될 거고 하나는 요역지가 될 거고 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그리고 편익관계입니다. 편익. 편리함을 주고받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바로 지역권. 지역권은 편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한다 입니다. 요건 이제 토지나 건물을 이제 빌려 쓸 건데 전세금 지급하고 요거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요 전세는 이제 토지. 요 둘은 이제 토지지만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을 요거는 뭐 하는 거? 사용. 전세금 지급하고 월세 안 냅니다. 사용하는 게 바로 전세권. 이 소유하고 사용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건물 지은 사람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0년 되면은 15년 되면은 그리고 뭐 수목을 항상 30년이니까요. 자, 그 지상물을 사가라. 그리고 팔아라. 라고 소유권이 두 개가 있으니까 사라라 팔아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인도를 저 공사대금 안 주니까 계속 건물 안 주겠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자 그런 권리가 바로 이제 유치권에는 살아 있습니다. 나름 이제 우리 저당권 돈 받아야지. 여기 이제 경매를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변제 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저당권. 여기 바로 이제 저당권. 요거 이제 동산. 자 동산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저당권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는 카메라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맡겨놓고 돈을 빌려 쓰는 거. 여기는 이제 토지나 건물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 쓰는 거. 물건이 약간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점유권도, 요 점유권은 이제 아예 여기는 적법이 됐건, 뭐 적법은 당연하겠지만요. 적법이 됐건, 그리고 불법이 됐건.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이 됐건 뭐는 인정된다고요? 점유권은 모두 이렇게 인정됩니다. 도둑놈한테도 인정되는 거 바로 뭐다? 점유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201조, 202조, 203조, 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물건들을 파손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점유권도 꼭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과실. 그래서 뭐 건물 등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과실이 있을 겁니다. 월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과실을 수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선의였을 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과실 수취권도 당연히 인정되고요. 법률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뭐 파손 등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비용을 요 비용이 바로 필요비. 우리 점유권자가 필요비 주세요라고 유익비 주세요. 아주 이제 뭐 지상권 말고도 전세권 말고도 임차권에서도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한다고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 주면 뭘 행사한다고요? 저 도둑놈이 들어 누워 있을 겁니다. 자, 뭐를요? 유치권.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유치권 행사하는데 우선변제는 못 받았지만 경매 신청을 여기입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담보물건에도 해당할 수가 있답니다. 비용 주셔야 됩니다. 혹시하셔야 됩니다. 요 필요비는 이제 필수적인 비용계입니다. 막 지붕에 막 물이 새네요. 누수를 여기는 해결을 했습니다.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볼레가 완전히 고장났네요. 교체를 했습니다. 비용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할 때, 반환할 때. 개인 또 여기도 뭐 즉시 아니면 또 만료시 이런 거는 거기와 관련 없습니다. 그거는 임차권입니다. 그리고 유익비. 다 해놓으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을 자, 안 해도 되는 대기입니다. 이건 좀 안 하면 안 된다는 필수적인 비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액을 뭐 했을 때, 증가시켰을 때, 자, 물론 이제 소유권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익비. 올해 유익비를 안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 소유권자 쪽에서 올해 이제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을 거니까 주세요. 라고 안 주면 정말 들어 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유권이 좀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자, 금방 보셨네요. 소유권의 내용 이제 사용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누가 사용을 방해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 담이 쓰러질 것 같네요. 방해 예방.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 자, 수익은 이제 빌려줄 수도 있다.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요 소리입니다. 빌려주고 이제 금방 보셨네요. 등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전세 그리고 월세. 자, 월세가 이제 임대차입니다. 전세, 전세금 받거나 월세를 받거나 여기도 이제 보증금 받았을 거고요. 자,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예 안 되겠다. 이제 처분.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팔아먹을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유권이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자, 누가 이제 내 물건을 이제 아예 훔쳐갔네요. 그러면 반환해 달라. 자, 반환해 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조목조목 우리 법률 조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211조 막 하면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방해. 자, 방해했을 때는 방해를 하지 말라고 방해 제거. 요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할 것 같습니다. 옆집에 담이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방해 예방. 방해 예방. 우리 이제 저쪽에 이제 점유권에서도 요구하고 똑같아요.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 요 세 개가 모두 거기에 해당됩니다. 방해, 예방. 요건 이제 장례입니다. 방해, 예방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권에도 유사한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소유권,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에서 이제 나중에 뭐 통행, 자, 통행료 같이 씁시다. 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막혀 있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자, 그랬을 때는 법률 규정으로도 뭐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인정이 되니까요. 그거는 방해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소유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요 세 번째 공동소유는 요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첫 번째가 이제 공유. 자, 공유. 자, 두 번째 합유. 요 합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총유. 자, 우리 경매물권에서도 이제 공유나 그리고 합유나. 합유는 거의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유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총유도 가끔씩은 종중땅, 문종땅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나 먼저 공유는 지분이 있을까요? 공유는 지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분 처분은 정말 자유롭게 지분 처분은 여기서 이제 A하고 B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누구 동의 없이 B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뭐 반이 됐건 아니면 2분의 여기서 이제 한 3분의 1이 됐건 얼마든지 아예 동의 없이 여기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지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합유는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이나 그리고 개 그리고 동업 그입니다. 자, 동업장 한 사람 빠져나가게 되면 아예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분은 있는데 지분 있습니다. 자, 지분은 있지만 근데 그 지분 처분은 자유로울까요? 처분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인 지분도 그게 이제 50%가 됐건 3분의 1이 될 거기입니다. 동업을 같이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안 된다. 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총이 문중땅 그리고 종중땅은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아예 지분 없다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유물. 자,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공유는 당연히 전원, 여기는 전원. 그리고 합유는 합쳐진 성격이 아주 강해서 지분 자체도 단독으로 이렇게 처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합유물, 합유물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여기도 전원에, 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요. 그입니다. 근데 이제 총유, 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총유물도 처분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관에 있거나, 근데 우리 보통 정관에서 막 만장일치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합의를 하면은 사원총이 결의를 통해서, 근데 결의를 통해서는 과반수도 가능합니다. 그럽니다. 한 반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리에서는 오히려 쉽게 더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전원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보통 여기 이제 전원으로 정할 건데, 여기는 과반수. 100명 중에 51명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총유물건은 더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매 쪽에서는, 우리 경매나 공매 쪽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게, 여기는, 우리 공유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 이렇게 공유자가 뭐를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우선하겠다라고 공유자 우선 매수, 요거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쪽에서 많이 봤습니다. 나 먼저, 공유물권, 이제 A물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고요? 갑하고, 그리고 의리, 이제, 그리고 병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명, 요 세 명이 바로 공동으로 소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90평을 얼마씩 30평, 그리고 여기도 이제 30평, 여기도 30평, 이런 식으로 계입니다. 근데 갑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갑의 지분, 이런 식으로 30평, 그럼 한 1억짜리, 여기입니다. 자, 한 3억이 되는 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요? B가 가서 최고가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로 산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그럽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가 나왔는데 여기는 공유 물건이니까 공유자가, 요 사람 안 될 거고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볼까요? 집행관이. 그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거 헛수고할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둘이 나란히 등장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분 비율이 다르면요 그 비율대로
자, 여기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15평 그리고 15평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안 왔다 그 병이 왔다 그럼 병이 30평 이제는 60평을 가지게 되면서 딱 갑의 지분도 가지게 되면서 과반수를 넘어가니까 거의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리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는 거의 들어오니까요. 공유 물건은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 아니면은 공유 물건은 낙찰받기 아예 어렵습니다. 아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유 합쳐진 목적. 자,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아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의를 받아서 자, 그 정도로 그리고 총유 물건 지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원이 되는 그런 과정 여기가 바로 이제 총유 물건. 자, 정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총유 물건이 이제 제대로 경매를 안는지 물론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종원들. 자, 요 종원들의 뭐가 있었을 때, 동의가 있었을 때, 자, 동의가 있었을 때, 근저당, 요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도 이런 것들도 말이 이제 유효, 유효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히 낙찰 받았다가 나중에 소유권 빼앗길 수도 있고, 크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과정 모르게 되면요 낙찰 받자마자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게 관견이 되면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보시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환매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딱 요것까지만 그리고 뭐 명신탁 이런 건 뭐 크게 뭐 경매 쪽에서는 딱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매 매매가 다시 된다. 우리 경매에서도 환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갑이 갑하고 이제 누가고요? 을하고 자, 을하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매매를 하겠다. 요분이 이제 매돈입니다. 우리 보통 매매에서는 넘어가면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는 안 넘어갑니다. 근데 다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환매. 요 환매는 매매가 뭐가 된다고요? 순환된다고 한번 다시 돈다고 갔다가 뭐 한다고요? 매수인이 이제 입장 바뀝니다. 우리 매수인이 매도인 되고 팔았던 사람은 매수인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요 빨간색으로 써보면 여기 사람이 매도 그럼 샀다가 다시 뭐 하냐? 물건이 요 물건 자체가 다시 이렇게 건너간다는 겁니다. 다시 건너간다. 환매가 되면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환매가 됩니다. 그럼 팔았던 사람은 뭐 하고요? 매수를 하고 여기가 이제 환매. 그리고 아주 엄격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은 몇 년? 우리 뭐 경매에서 뭐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뭐 시험에서나 중요하지 5년. 그리고 동산은 몇 년? 3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하겠다. 그건 재매매. 재매매 이야기지 환매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매매와 뭐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요. 그거는 환매가 아닙니다. 매매와 그리고 동시에 이 매매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환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요분이 이제 소유권이 2번이었으면 여기는 자 환매가 다시 될 때는 요 2번은 아니고요. 3번이 아닙니다. 2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된다는 거. 자, 매매에서 덧붙어서 태어난다. 매매의 부기등기. 환매는 부기등기. 그 매매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덧붙어서 태어납니다. 부기등기로 등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아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환매권 자체가 환매권 행사를 가비하게 될 건데 대항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환매권이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요 기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환매권이 성립하고 있으면 환매권 자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낙찰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 이런 식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미 있었다.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이건 첫 번째인데 자 이미 말소 기준 권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근저당 그리고 감유
이런 게 이미 있었을 때, 자, 이랬을 때는 환매권이, 그럼 순위가 한참 높겠네요. 여기가 막 1번 타자, 여기는 3번, 4번 타자 하면서 2번이나 1번이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환매권이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환매권이 있으면, 요거는 자, 소멸될까요? 우리가 인수할까요? 소멸. 요거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인수를 하진 않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물, 그리고 부합물. 뭐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한번 참고만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1페이지에 그냥 자, 앞쪽에 뭐 가처분 그리고 가압류 자, 크게 많이 뭐 어렵거나 중요한 건 자, 거의 없을 거니까 안분배당 뭐 저번에 마지막에 보셨던 안분배당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91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소유권 자, 소유권 사용 수익 완벽한 권리가 바로 이제 소유권 우리가 이제 잔금 치르면 소유권 가지고 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보통 매매에서는 등기해라. 그럴 건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잔금 내라. 잔금으로 187조입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로 1번에 나오죠. 등기 종료 소유권 보존. 가장 먼저 첫 번째 여기 출생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이 태어난 출생신고처럼 먼저 하게 되면 보존등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모두 이전등기 자, 첫 번째만 보존등기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뭐 따로 뭐 볼만한 거는 아예 없고요. 이제 뒤에 나왔네요. 2번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부터는 다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로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전 등기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공유 나오네요. 공유. 자,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여기도 이제 구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합유는 우리가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공유는 또 낙찰받기도 어려웠고 자, 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는 제대로 돼 있나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공유자한테는 뭐가 인정된다고요? 우선 내가 사겠다. 괜히 정말 낙찰받겠다고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박수 나오자마자 우선 매수 내가 할게요. 라고 공유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시 아예 가져가서 소유권을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헛수고. 헛수고 엄청 많이 합니다. 공장 우선 매수 거의 95%는 들어오니까 낙찰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낙찰받으면 상당히 또 싸게 계속 뭐 우선 매수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찰. 두 번, 세 번, 막 네 번, 다섯 번 주찰. 그래서 이제 싸게 또 낙찰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93페이지에 바로 이제 우선 매수 당일에 아니면 먼저 신청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없이 소리만 질러대면 나가 그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기재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만약에 공유자 지분대로 낙찰 받을 때부터 공유자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지분을 60대 40, 70대 30 얼마든지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3페이지에 자, 공유물건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쭉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물건 낙찰 받기 어렵다는 공유물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환매 등기 바로 나오네요. 환매 다시 사가겠다. 만약에 대항력 있는 환매권 행사 들어가면 낙찰대금 잔금 다 내도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순위가 빠를 거니까 정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매 다시 매매가 진행된다. 팔았던 매도원이 다시 사간다. 낙찰받은 비용은 완전히 큰일 나요.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환매기간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5년 지났네요. 그러면 환매는 무효다. 생각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동산에서는 5년. 동산은 우리 뭐 신경 안 쓰겠지만 부동산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은 맡겼다. 꼭 명신탁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법한 회사. 왜냐면 내가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넘기면 내 소유권 1주택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2주택이다. 그럼 신탁회사한테 넘기면 그래서 많이 넘깁니다. 나는 2주택에서 1주택, 1주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탁회사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잘해주는 신탁회사. 주셔야 됩니다. 소유권 하나만 인정받으려고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거 넘기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명의 신탁을
자, 이게 뭐 계약형, 그리고 등기형, 뭐 이자간, 삼자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방송에 한번 내용들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뭐 계약형, 등기형.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뭐 계약형이 됐거나 등기형이 됐거나 낙찰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뭐 여기는 뭐 다시 돌려주고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뭐 명의신탁이 무효지만, 그리고 뭐 선의신 삼자한테는 유효. 로 가니까. 그리고 가담, 적극 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악이라고 하더라도 명신탁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죠. 경매. 자, 우리 경매 쪽에서 이제 소유권. 그리고 경매 시에 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에서 대지권. 대지권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거 가져가면은 건물만 취득하게 돼서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재개발 말고 재건축됐을 때는 분양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야,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195페이지에 가장 마지막에 정말 건물만의 경매가 돼서 대지권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땅. 아파트 밑에까지는 땅 자체가 대지권 지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돼요.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만 지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물 사용은 괜찮은데 나중에 재건축 들어가면은 현금으로만 받고 나와야 된다. 자, 건물 30년이 넘어갔는데 이게 현금으로 얼마 해줄까요? 돈 천만 원도 안 줄지 모릅니다. 자, 이러니까 크게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바로 196페이지 이제 쭉 한번, 네, 중요해서 이제 나중에 주의를 해서 보실 부분들, 특히 이제 쭉 아래 보시면 관리비. 정말 관리비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리비는 전용 부분과, 자, 이렇게 현관문 안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쓴 바로 전용 면적과, 그리고 밖에 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 밖에서 쓴, 그럼 이제 전기도, 수도도 마찬가지고, 뭐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뭐 소독비, 아니면 또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이 바로 공용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또 안 씁니다. 3년분은. 뭐는요?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은 안 따라갑니다. 근데 뭐는 따라간다고요? 공용 부분. 자,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바로 제일 아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따라간다. 3년분. 우리 보통 뭐 경매가 시작되면 한 1, 2년 안에는 끝나는데 계속 연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 동안요? 3년분은 따라가요. 3년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부합. 자, 부합. 부착하자마자 합체가 됐다는 겁니다. 합쳐졌어요. 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따라온다. 요게 이제 부합물.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 1번에 우리 민법 규정에서 혼화, 그리고 가공, 그리고 이제 첨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혼화는 섞었다입니다. 물하고 술하고 섞어서 뭐 소주가 되든지 막걸리가 되든지,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혼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공. 가공 어디다 이제 붙였다는 겁니다. 동산 동산에 붙일 수도 있고, 동산 부동산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우리 판례에서는 부동산 부동산을 부합을 인정하지 않지만 증축 이런 걸 이제 인정하니까 여기도 우리 보통 이제 판례 쪽에서는 자, 그런 부분을 또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어떤 이제 물건에다가 뭐를 붙였다고요? 노력입니다. 자, 석불. 이렇게 석불 만든 거 돌에다가, 그리고 노력을 첨부해서 뭐를 만든다? 석불.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가공. 주의하셔야 됩니다. 첨부. 뭘 붙였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첨부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민법 규정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쭉 아래 내려와서 이제 그 판례, 이런 판례 내용들 이제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는 할 건데, 우리한테 이제 소유권이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중요할 건데, 우리 뭐 경매 쪽에서는 거기 대부분 다 따라오니까 좀 더 제시외 건물, 자, 그런 쪽만 좀 신경 쓰시면 여기도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페이지 쪽에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합, 토지에 합쳤다. 자, 2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그리고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다 따라와요.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채무자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놔두고 가, 그입니다. 경매로 막 낙찰자로 받아보니까 정원서 없어지고 정원서 막 파가고 없고 이러면 문제를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종물로, 부합물로 다 모두 따라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매매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또, 그건 안 팔았어. 이런 식으로 옹탄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량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또락. 그 다음에 뭐 돌다, 광고다, 이런 것도 이제 한꺼번에 쭉 따라오니까요. 요것도 이제 신경 쓸 거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쭉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대신에 우리 농작물만큼은 여기는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성숙단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는 경작자 것이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사용료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 안 주면은 농작물 압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아래에, 자, 우리 주유소,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이런 것도 이제 부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괜히 또 주유기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기는 그냥 별개로 봐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건물에 딱 붙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별개로 아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건물의 부합. 자, 부합은 합쳐져서 부착되자마자 합체. 합체가 되면 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1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합. 자, 부합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가 이제 바로 이제 199페이지 판례. 이런 판례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종물. 우리 종물은 이제 따라다니는, 여기 이제 분리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다니는 물건이 바로 따를 종자니까. 따라다니는 물건이 바로 종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오다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예시가 되었죠. 자, 별채의 화장실. 이런 것들은 부합물로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아예 별도로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종물, 부합물로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것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제 제시 외,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식기나 그리고 침구나, 자, 이런 것들 뭐 식기 뭐 침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죠? 여기 이제 가져갈 거다 채무자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상도 내 건 이제 아닐 거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종물의 요건. 자, 종물은 주물, 준이 되는 물건의 그 상용, 항상 쓰는 거에 바로 용도의 공, 제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계가 아예 없으면 그거는 주물과 종물 관계라고 하질 아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뭐 시험용에서나 조금 중요하지,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예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거는 없다. 하여튼 제시외가 제외인지 포함인지 우리는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런 녀석이 나올 겁니다. 뭐 영안방에 있는 TV. 그런 것도 종물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 TV에 아무 데나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거기는 이제 종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져가도 뭐라고 아예 따질 수도 아예 없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201페이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판례, 이 판례 내용들을 보면은 종물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귀찮으시면 이제 나중에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 이런 것들은 모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종물인가 아닌가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한 4번 정도 좀 괜찮아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그리고 지하수, 펌프라든지 아니면 바로 주유소의 주유기, 그리고 농지에서의 양수시설, 물 퍼내는 시설, 자,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부합물에 해당될 건가, 안 될 건가. 자,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저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아예 종물이라고 하기가, 아, 여긴 좀 어렵다. 어렵다고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종대, 이제 따라다니는 종대 권리가 있는 게 바로 종대. 우리 법정 지상권은 뒤에서도 조금 보긴 할 건데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완전 여기는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 건물을 낙찰받자마자 잔금 치르고 30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자, 지료는 봐줄 수가 있는데, 자, 건물 때문에 내 토지의 사용 수익, 이게 처분이 바로, 네, 처분은 괜찮은데 사용 수익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 성립하고 안 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었을 때에도 낙찰자가 여기는 함부로 사용이나 수익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받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알고 계세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제시외. 네, 여기서 나왔네요. 제시외. 아까 보셨던 창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게 바로 이제 제시외. 자, 제시된 건물 외거입니다. 그게 포함인가 제외인가. 항상 포함인가 제외인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얼마, 건물 감정가 얼마. 그 아래쪽에 이제 제시외 포함인가 제외인가. 금액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으면.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제외. 자, 이러면 그 채무자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차장 안 따라오네. 창고 안 따라오네. 보일러실 안 따라오네.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모두 취득하는지 아니면 제시외는 제외가 되면은 나중에 저 여기는 따라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가로 열 번째, 요 가로 1번, 열 번째 제시외 물건은 조금 정리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나와있죠. 하여튼 제시외 물건이 종물이나 부합물. 자, 부합물이면 당연히 뭐 따라오긴 할 건데, 문제는 없을 건데, 그리고 포함이 다, 감정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인가 아니면 포함인가. 자, 옆에 이제 자 205페이지 거기 나왔죠. 제시외 건물에 포함 또는 제외. 포함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오니까 감정가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외가 돼 있다, 완전 따로라는 겁니다. 주차장 따로, 그리고 창고 따로, 보일러실 따로. 그럼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채무자하고 합의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싸게 달라라고 하면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찰자가 이제 부합물에 해당되는지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내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낙찰 금액을 좀 낮게 받을 건지 아니면 협의가 되면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대지권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밑에 깔려있는 대지권. 자, 이 대지권도 있음 없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대지권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권, 대지권 자체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항상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건물 밑에 깔려있는 게입니다.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뭐 노인정, 애들 놀이터 막 이런 거 많이 쓸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50세대다. 항상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세대면 50개로 딱 나눠서 이제 101호. 근데 여기다 뭐 그려놓은 건 아닙니다. 101호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자, 건물 소유권자, 101호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땅 지분. 그리고 102호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건물 밑에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가 이제 대지권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이면, 만분의 5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상 증명서에도 분모는 아래 있고요. 만분의, 그리고 5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1호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지분, 여기도 대지권 지분. 그런데 101호 소유권자 거는 있는데, 그리고 근데 갑자기 102호도 있는데 201호 소유권자의 대지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건너뛰고 자 202호만 대지권이 나오고, 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아니면 또 아예 땅 자체는 갑이고, 그리고 건물 주인들은 을병정, 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땅 소유권자한테 땅은 아예, 땅 자체는 건물의 소유권자들이 대지권 자체가 없을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권, 자, 대지권 바로 이제 있음, 근데 있음 없음 나눠보시고, 없음 이렇게 나눠보실 건데, 있는데 등기가 아예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당연히 또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아예 없으면 등기고 뭐고 아예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지권 자체가 아예 없을 수가 있다.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건물만에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동시가 아니면, 자, 이런 분은 분양권이 나올 건데 201호 소유권자는 분양권이 없다는 겁니다. 현금청산 건물이 몇 푼 나오겠냐고 합니다. 이거 2천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그거 받고 먹고 떨어져 이럴 겁니다. 아예 분양권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다
둘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개발은 안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은 지상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재개발은, 그러니까 재개발은 싸게 낙찰 받으면 이렇게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분양권이 오히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분양권. 여기는 한 개만 지상권자도 나오는 데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도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권이 있다 없다, 대지권 있음 없음, 그리고 등기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등기만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큰 수익을 챙기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대지권 미등기. 자, 정말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없는 건지 아예 대지권 자체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꼭 판단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에 가셔서 대지권 등록부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큰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횡재도 할 수가 있고, 그입니다. 이런 물건 엄청 많이 피하니까요, 대지권 미등기 상당히 수익성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수들만 하고, 자,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대지권 미등기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위험한 거 나왔네요. 토지에 별도 등기. 막 근저당이 있거나 가처분이 있거나 저 토지만 계입니다. 별도 등기. 자, 그러면 별도 등기 토지 등기상 증명서를 떠들어 보거나, 그리고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아니면 압류 돼 있어서 토지가 소유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이면 낙찰자 보고 인수하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 인수해라.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아예 낙찰자가 취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면. 그 정도로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별도 등기도 정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죠. 자, 뒤에 이제 입찰자 참가의 주의사항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그냥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땅이 농지네요. 농지를 취득 했다는 자격을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면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4일 정도는 발급됩니다. 발급받아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뭐 농기건 어떻게 확보할 거고,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써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식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거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원래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 용농은 심심풀이 땅콩이니까요, 주말에만 갈래 게입니다. 그냥 여기 뭐 아예 뭐 먹을 생각도, 아예 뭐 돈 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거두지도 않고 그냥 괜히 고기만 먹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게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부부도 합친다, 가족들은 합쳐서입니다. 각각이 절대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 그런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천이 막 넘어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사고 내셨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발급 절차가 나왔죠. 211페이지에 시구 읍면 군이 없습니다. 군 대신에 읍이나 면에서 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4명이니까 4일. 대신에 이제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얼마 만에, 이틀 만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이제 꼭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나왔네요. 매각기일에서, 매각 결정기일이니까 오늘 수요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이내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만 나올 수 있지만 늦어지면 4일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입찰 보지고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딱 5만원이면 됩니다. 교통비 그 정도 주면 바로 해줄 거니까 빨리 법무사한테 아예 맡기든지 본인이 직접 가든지 소식만 두 개 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뒤에 나와있죠. 213페이지. 요게 이제 경영계획서입니다. 경영계획서.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그리고 뭐 사분 몇 개고, 그죠? 나중에 뭐 낫은 몇 개고, 농지구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걸 써서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구 운면장 받아라. 기울으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경영계획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 쭉 한번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걸 이제 써서 내고, 그다음에 4일 만에 발급받아서 매각 결정 길까지 낙찰자 결정하는 길까지 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 뜯겨.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또 법정지상권의 여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가 이제 217페이지가 지상권. 지상권 때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여부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